예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개장과 함께하는 출발 마케돈 2부 시작합니다. 예, 또 힘겨운 한 주를 지나왔습니다. 금요일입니다. 그래도 꽤 빠른 주가 반등이 있었던 한 주간입니다. 어제 우리 시장 강했고요. 미국 시장은 어제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다시 사상 최고치 행진을 갔는데요. 다만 우리 미국의 상승폭 자체가 조금 둔화가 됐고요. 다우가 0.3% 정도 올랐고요. 최고치이긴 하지만 우리 야간 선물은 0.4, 0.5 정도 마이너스로 반영을 하고 있어서 예, 그동안 오른 거에 따른 조금의 예, 숨고르기 부담감이 좀 작용하는 그런 예, 오늘 금요일입니다. 그러게요. 시장은 정말 알 것 같으면서 모르겠고 예, 모르는 것 같지만 또 과거의 경험들 보면 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 투자자를 위한 조언은 그런 얘기를 준비해봤는데요. 예. 안다고 또 알 것 같다고 해서 사실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낼 수 있느냐 그것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. 예, 알 듯 모를 듯 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예, 내가 아는 주식시장에 관련해서 투자와 관련해서 내가 아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. 예. 하워드 막스가 얘기한 건데요. 먼저 이런 얘기를 막스가 합니다. 주식시장에는 돈을 잃는 네,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. 예, 첫 번째는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, 네, 뭐 투자가 뭔지, 뭐 수급이 뭔지, 뭐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예,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죠.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, 네.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손실을 입는 두 가지 부류라는 겁니다. 아이러니하죠. 예.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되지만 아니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으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. 그만큼 예.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죠. 시장에서. 예. 세상 모든 돌아가는 이야기들 또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 수 있는 변수들 오늘 외국인이나 기관이 살지 팔지를 사실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하워드 막스 왈 예, 내가 아는 확실한 주식에 관한 한 가지는 진짜 내가 모른다는 그 사실이다. 예.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실패의 부류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부류에 있으면 안 되겠죠. 그렇지만 내가 이제 알겠어. 투자란 이런 거야. 이렇게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그 중간 어디선가 예, 나는 모르지만 계속 배우려고 노력하려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또 이해하려고 하는 예, 공부하는 투자자. 끝없이 예, 가는 투자자. 그런 투자자가 성공하는 투자자이지 않을까 싶어서 예, 오늘 하워드 막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. 출발 마케돈 2부 시작하겠습니다.